얘가 처음이 좀 말이 어려운데, 그, 평균 액수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원소 개수가, 이제 주어진 건 10개에서 10개죠. 10개에서 10개로 가는 함수 중에서, fx는 x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k이게 1 때, 그럼 만져가는 함수의 개수를 qk라고 하고, 그거 표현을 위해서, 그거보다 작은 m에 대해서, b에서 b로 가는 정의역에 대해서, gx랑 g랑 같지 않은,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 대응의 개수를 rm이라고 하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땡땡땡, 10. 이게 지금 전체 가능한 주어져 있는 조건이죠. 10개씩. 땅땅땅. 자,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모든 1대1 대응 중에서 할 텐데, 예를 든걸 fx가 x가 되는 게세 개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얘이 중에서 세 개가 마침 1, 2, 3이다. 그러면 이렇게 1, 2, 3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자기 사실은 가는 애가 없단 소리입니다.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가고 올라오고 뭐 어디 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qk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k 원소 개수가 k개 in이니까 이걸로 만들어지는 1, 2, 3 말고 2, 3, 4도 될수 있고 3, 4, 5도 될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가능한 경우의 수가 Q3인 거겠죠. Q3의 한 예를 적은 겁니다. 세계는 자기 자신으로 가요. 근데 그 Q, 3 중에는 1, 2, 3이 갈 수도 있고, 2, 3, 4가 갈 수도 있고, 세 개가 하여튼 자기 자신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라는 게 Q3인데, 이 Q3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개를 결정을 했을 때, 1, 2, 3을 결정을 하면 4부터 10까지는 자기 자신한테 안 가고 뒤죽박죽이 돼야 돼요라고 하는데, 그 뒤죽박죽이 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분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대응의 개수를 r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0개에서 3개 뺐으니까 7개죠.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가능한 대응을 rm이다, r7이다 이렇게 보자라는 이야기. 이거는 그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했죠. 자기 자신한테 가지 않는 3개의 원소로는 2가지, 4개는 9가지, 5개는 44가지. 그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자라는 이야기고. 그럼 빈칸 한번 찾아봅시다. 집합 A에서 fx가 x를 만족시키는 게 k계다라고 세 개인 것처럼 아까 말했듯이 1, 2, 3이 갈 수도 있고 2, 3, 4가 갈 수도 있고 1, 3, 10이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뭐가 자기 자신한테 갈까를 결정하는 게 10, 10, k 예를 든건 10, 10, 3 이렇게 되죠. 이고 그 다음에 결정을 자기 자신한테 갈거 결정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한 뒤죽박죽을 표현을 해야 되죠. 10개 중에 K개만큼 자기 자신을 갔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10-K만큼은 뒤죽박죽으로 갈 거야를 QK에 대한 표현이라고 본다면, 자, K가 될수 있는 게 뭐냐? K는 하나도 자기 자신을 가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전부 다갈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얘는 모든 경우라는 걸볼 수가 있죠. QK, 0에서부터 10까지 QK를 다 더하면 모든 함수를 표현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한테 가는 게 하나도 없는 모든 경우의 수 K에 1 대입하면 자기 자신한테 한 개가 가고 나머지 뒤죽박죽. 그걸 다 더하면 모든 함수랑 같은데 1대1 대응이니까 함수를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죠. 모든 1대1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 둘은 같은 말이다라는 이야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확률 변수에서 그 평균의 개념이 평균은 값이랑 확률 변수의 그 값이랑 그에 따른 확률 이야기인데 확률은 방금 보았듯이 모든 경우 모든 1대1 대응의 경우의 수에서 그것이 K가 예를 들어 여기 3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Q의 K의 그 경우의 수, 얘가 확률이라고 볼수 있겠죠. 모든 경우. 그래서 팩토리얼이 안 보이네. 모든 경우에서 해당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그 K를 곱해서 싹다 더하면 평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C팩토리얼은 상수니까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K랑 QK만 딱 적어놨고. 그 다음 QK가 여기 적혀 있죠. 10C K랑 R에 10-K. 이거 구하란 소리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QK 대신에 방금 보았던 것처럼 K랑 여기 곱셈이 생략되어 있다 보면 돼요. 곱하기 K 곱하기 10C K에 아까 여기 뭐 했습니까? 10-K에 대한 뒤죽박죽 이렇게. 자, 그러면 K가 10-K로 변신했고 여기 뭐가 달라졌나 본데 10C K랑 10C 10-K는 원래 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바꿔 적었나 봐요. 그 다음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니까 여기는 아직은 10-K인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는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기 가니까 여기 10-K인 건 알겠는데 이 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래서 갑자기 알케인이 또왜 나왔는지 이 부분이 살짝 애매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 C팩토리얼, C팩토리얼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시그마부터 이쪽 끝에까지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1번 이렇게 할게요. 적을 데가 별로 없네.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여기에다 0 대입합니다. 0은 K 덕분에 0이니까. 아, 0은 안 적어도 되겠네요. 그럼 K에 0 대입한 거는 생략 1부터 적겠습니다. 1 대입하면 1 곱하기 10C에 K에 1 대입하니까 얘는 9죠. 9가 되고, 그 다음에 R에 K에 1 대입했으니까 R 9 더하기 2 곱하기 10C에 8 R에 8 더하기 3 곱하기 10C에 7 곱하기 R에 7.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제일 마지막에 10 대입하세요. 오죠? 10 대입하면 10 곱하기 10C에 0 곱하기 R에 여기에다가 10 대입하니까 R에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대입해서 적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꾸로 보면 10C0에 RC0에 10이 곱해졌죠. 그럼 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10, 여기 K에 0부터 9라고 바뀐 거 찾아보면 K에 0 대입하면 10C0에 RC0에 여기에 뭐 적혀 있습니까? 10이죠. 아, 그래서 그냥 얘 1번을 나열한 다음에 역순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적어본 게 여기 2번 식이구나라는 거죠. 이렇게 적어본 게 2번의 표현이구나.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마찬가지로 10-K가 맞죠. 0 대입하면 10, 1 대입하면 9, 여기 9, 땡땡땡 역순으로 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 RK랑 RK는 그대로 내려왔죠. 그럼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소리고, 9팩의 변화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번에서는 10-K에 10C K를 변화를 주었는데, 자, 생각해보면, 얘를 조합을 풀었었으면, 10팩토리알에 봅시다. 10-K에 팩토리알에 K 팩토리알. 여기 한개 있고, 여기 팩토리알이니까, 이거 약분 되죠, 한 개. 약분하고 나면 얘 없어지고 뭐가 남습니까? 그것보다 하나 작은 거니까 9-K 팩토리얼 하면 되죠. 여기에는 K 팩토리얼. 자, 그러면 원래 여기다가 10 팩토리얼 적어야 되는데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을 밖으로 빼주고 9팩으로 적어주면 이 둘의 합이 9가 되니까 콤비네이션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는 10 곱하기 9c의 k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럼 이 10이 지금 이 적은 게 10ck의 요 부분이죠. 여기서 요 부분을 적었더니 10이 밖으로 퉁 튀어나가서 붕 튀어나가서 얘랑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9팩이 된 겁니다. 10 하나 나갔으니까 얘 부분은 처리됐고요. 얘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에는 9C에 K가 되겠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10이 밖으로 퓽 튀어나갔습니다. 약분. 자, 여기까지 표현. 자, 그러면 9CK에 RK를 0부터 9까지를 더하면 자, 0 대입하고 이것도 다 적어서 역순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9CK를 9C에 9-K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대입한 걸 다시 적어도 되고, 적으려니까 자리가 애매한데. 자, 몇 개만 말로 해볼게요. 0 대입하면 9C 0에 R0. 이 말은 9C 9랑 같죠? 그래서 9CK 대신에 9C에 9-K다라고 생각을 하면, 0 대입하면 99에 R0, 2, 1 대입하면 98에 R1. 얘를 쭉 적은 다음에 역순으로 다시 적어주면, 얘는 9C에 9-K 역순으로 적으면 얘는 다시 90K가 되고, R에 9-K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왜 이렇게 돌렸느냐 그러면, 애초에 정의 때문입니다. QK가 뭐냐 그러면 10개 중에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다 더하면 모든 경우가 돼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QK 형태가 뭐냐? 10CK에 R에 10-K죠. 그 정의로 만들었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여기 시그마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면 딴건 똑같은데 0에서 9랑 얘가 9가 바뀐 거, 9가 바뀐 거 생각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시그마부터 하면 모든 경우죠. 그럼 얘는 9팩이 된다는 거. 잘 보세요. 시그마 0에서 10까지 QK는 10팩토리아. 0에서 9까지 이 식이 뭐냐 그러면 한번 적을게요. 얘가 시그마에 0, K가 0에서부터 9까지 QK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QK는 9개로 만들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경우의 수랑 같으니까 9팩이다. 여기까지가 9팩인데 앞에 9팩이 있으니까 9팩이 분모 분자하니까 다하는 1이 되겠다. 자, 그러면 가나에 알맞는 식을 HK이다. 여기에 맞는 식은 가에 알맞는 식은 10 마이너스 K. 나에 알맞는 식은 어디 있나요? 90K. 다에 알맞는 수는 1. H에 4 대입하면 6 되죠. 10 마이너스 하니까 얘는 6. 그 다음에 96은 93이랑 같죠. 93은 여기다 둡시다. 9C의 3은 9, 8, 7, 3, 2, 1. 약분하면 3, 4, 12, 84. 그 다음에 A는 1. 다 더하면 그래서 91이 되겠네요.